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남자부 A조 경기로 함께합니다. 경마대학교 선발 선수 오늘 3번 가드 박준영 선수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5번 주장 김남건, 그리고 9번 가드 최희철 선수, 그리고 11번 2학년 센터 이윤수 선수, 13번 1학년 포워드 이윤기 선수. 고려대학교는 오늘 4번 김낙현 주장 선수가 먼저 나왔고요. 7번 4학년 포워드 김윤, 그리고 9번 4학년 가드 최성원, 그리고 23번 3학년 포워드 박준영, 그리고 31번 2번 센터 2학년 센터 박정현 선수.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먼저 스타팅 멤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박정현 선수가 준비했습니다. 점프볼 먼저 고려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왼쪽 김낙연 돌파 빠르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자, 직접 올려놨습니다. 최희철 드리블. 아, 최희철도 빠른 드리블. 레이업 득점. 성대 빠르게 치고 갑니다. 김남건. 김남건 던집니다. 45도 각도 석점 깨끗합니다. 리바운드 빼내는 성균관 대학교. 하지만 가로채기 김진영 레이업. 본인이 10점 마무리합니다. 자, 1대1 이연수 돌면서 하지만 뒤로 연결 던지죠. 석점 또 끝이네요. 석점슛. 다시 박정현에게 전현우가 이어봤습니다. 전현우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김낙현 드리블 속도를 붙입니다. 직접 던지네요. 김낙현 들어갔습니다. 안쪽 좋죠. 이윤수 올라갑니다. 이윤수 도전.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가로채기 시도 툭 치면서 살려냈어요. 김남건 이지 찬스 성공합니다. 성미까지 충격당했습니다. 박준영의 스크린 김낙현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김낙현. 고려대학교도 수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따내면서 석점 던집니다. 오,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따내는 고려대학교 박준영, 그리고 김진영이 빠르게 몰고 오면서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오른쪽 던져야죠.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냈고 다시 던져봅니다만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2쿼터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집니다만. 자, 드리블 돌파. 자, 점프슛 2점 성공합니다. 다시 던집니다. 석점. 오, 깨끗해요. 고려대학교 11번 장태빈 빠르게 왔습니다. 가운데서 박준영 점프슛 2점 정확합니다. 13번 김진영이었고요. 자, 이번에 패스가 조금 힘들었죠. 고려대학교 가로채기 성공. 빠르게 들어갑니다. 김진영 안쪽 뛰어들어오는 박준영 득점. 김남건 선수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안쪽 인사이드 득점 이영수입니다. 김낙현 왼쪽으로 박준영 득점합니다. 이연수 돌파. 이연수가 빙글 돌면서 올려놨는데요. 들어가네요. 고려대학교 빠르게 달려갑니다. 뛰죠. 장태빈 오른쪽으로 김준영 들어갑니다. 김진영 선수의 득점. 자, 고려대학교 패스로 뚫어냈습니다. 안쪽 돌파 직접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팀이 성공. 43-28. 다시 점수는 15점 차. 오늘 경기 최다 점차로 다시 벌어졌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가야 되겠죠. 자, 남시가 1초 멀리서 던졌는데요. 너무 멀었어요. 자, 심판이 수들과 함께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공을 바로 고려대학교에게 주고만은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들어옵니다. 쉽게 득점하는 박준영. 박준영이 드리블. 박준영이 안쪽 파고들면서 올려놨고요. 득점. 자, 가로채기 성공. 김남건 여유 있습니다. 혼자서 마무리합니다. 박준영 그리고 내줬고요. 성공합니다. 박정현 언패스. 이윤수 파고들면서 득점. 왼쪽으로 김준영 석점 던집니다. 김준영 짧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빼내고 앞으로 길게 따내면서 앞으로 연결 완벽한 찬스 레이업 득점. 자, 양준우가 넘어졌고요. 이윤수 다시 뒤로 연결. 이윤기 이윤기 돌파 레이업 성공합니다. 드리블. 자, 더블 클러치로 패스했는데요. 그리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군요. 리바운드 빼내는 이윤수. 그리고 또 달립니다. 김남건. 김남건이 수비를 젖혀내면서 레이업 득점. 좀 더 좁혀야 되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15초 남았습니다. 아, 하지만 가로채기 빼내는군요. 자, 하지만 또 끝까지 봐야 되죠. 또 뺏어내는 성균관대학교. 김남건 샷클락 4초. 자, 이윤수가 석점을 던졌습니다. 석점
빗나갔고 이대로 3쿼터 마무리.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쿼터도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크게 돌면서 유 뒤쪽으로 연결. 안쪽 이윤수 도전. 하지만 여의치 않아요. 양준호 석점 시도. 양준호 꽂혔어요. 스크린 김낙현 뒤로 연결. 멀리서 던져봅니다. 석점 꽂힙니다. 양준호 바운드 패스. 이윤수. 이윤수 점프 도전 성공합니다. 고려대학교 역습 석점 기회. 전세로 석점 하지만 이게 막혔습니다. 안쪽으로 바스켓 카운트. 뭐 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준호 넘어졌습니다만 공 뺏기지 않았고 안쪽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경기 다시 이어봤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기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윤기. 다시 뒤로 던져야죠. 양준호 석점 들어갑니다. 두 자릿수보다는 한 자릿수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서둘지 않고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게 71대 60으로 패하면서 시즌 4패제. 고려대학교는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7승을 가져갑니다.